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캉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오랜만에 리뷰와 리팔색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립스틱들은 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아주 따끈따끈한 브랜드인 라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미 런칭 전부터 잡지랑 에디터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많이 난 브랜드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지난 제 영상에 같이 나왔던 제 친구 제임이라는 친구가 라카의 브랜드 모델을 하게 돼서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바로 홍보차 그리고 립스틱 컬러가 너무너무 예뻐서 찍게 된 영상입니다. 바로 라카의 립스테릴 립스틱인데요. 이름처럼 오묘한 발색이 포인트예요. 굉장히 초크초크한 타입의 부드럽게 발리지만 쫀쫀한 젤리 같은 텍스처입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예쁜 광택감이 올라오면서 촉촉한 느낌이 오래가기 때문에 따로 립밤을 바를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착색되는 틴트 제형인데 발색 횟수에 따라 이렇게 립스틱의 농도도 조절 가능합니다. 핑크, 레드, 그리고 MLBB에 집중되어 있는 컬러들이니 취향에 맞게 컬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12컬러 모두 발색해볼까요? 1호 조이, 짙은 장밋빛의 레드 립스틱이고요. 약간의 보랏빛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맑은 버건디 레드 컬러입니다. 2호 요니, 과하지 않은 채도 높은 토마토 레드색이에요. 웬만한 메이크업에 다 잘 어울려서 데일리 립스틱으로 완전 추천드려요. 3호 치치, 가을 웜톤이라면 바로 반할만한 레드 브라운 컬러입니다. 분위기 있게 톤 다운된 브링 레드 컬러예요. 4호 루키, 채도 높은 형광빛의 코랄 색상인데요. 쨍한 발색이라 여름에 완전 제격입니다. 5호 지니, 오렌지빛이 아주 살짝 들어간 코랄 컬러인데요. 쿨톤도 예쁘게 어울릴 만큼 크게 톤에 구애받지 않는 착한 컬러예요. 6호 엠마, 진하게 무리된 느낌의 체리 색상이에요. 레드보단 핫핑크 색감이 조금 더 돋보이는 팝한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호 루시, 청순한 핑크빛 코랄 컬러고요. 개인적으로 촉촉한 제형과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가 아닐까 싶어요. 8호 랜디, 쿨한 느낌의 보랏빛 핑크 컬러입니다. 푸시아빛의 쨍한 보랏빛이 아닌 약간 톤 다운된 분위기 있는 컬러예요. 9호 버드, 코랄에 브릭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톤 다운된 컬러입니다. 차분한 립스틱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10호 제이, 가장 정석의 MLBB 컬러가 아닐까 싶은데요. 입술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살짝 톤 다운된 파죽색입니다. 11호 해리, 아주 분위기 뿜뿜하는 브라운 컬러인데요. 칙칙하지 않은 MLBB 계열의 따뜻한 브라운 컬러라 가을에도 아주 예쁠 컬러입니다. 12호 비타, 유일하게 색이 없는 골드펄 립스틱인데요. 볼륨감을 얹고 싶을 때,
혹은 약간의 노란 웜한기를 더하고 싶을 때 섞었으면 좋은 아이템이에요. 오후 지니와 레이어했을 때 아주 찰떡 궁합입니다. 여러분의 페이보릿 컬러는 무엇인가요?